누나, 밥 먹자. 좋아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로니. 로니, 최금숙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쫄떡볶이를 해봤어요, 여러분. 쫄떡볶이.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여봐. 쫄떡볶이. 냉동실에 쫄면이 있더라고. 아, 가래떡, 쫄떡볶이. 네,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치즈도 좀 넣을까요? 치즈도 있는데. 치즈도 넣어보겠습니다. 오, 푸짐하다. 읽어, 여러분. 우리 이따 좀 이따 와서 먹을 거예요. 이제 많네요. 조금을 못합니다, 여러분. 저는. 하면은, 처음에는 조금만 했는데, 쫄면 넣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, 그 냄비를 큰 데로 바꿨어요. 그리고, 우리 노은이 계란. 노은이 계란. 계란부터 줘야지, 우리 노은이부터. 이리와, 노은아. 먹어봐. 어제 여러분, 며칠 전에 쓰레기통을 노은이가 뒤져갖고, 돼지 등뼈 뼈를 막 먹고 그러더니 탈이 나갖고 어제 쟁일 못 먹더라 그러더니, 오늘 아침에 약 먹이기로 했더니 괜찮네. 그래서 북어 있죠? 북어를 물에 불려가지고, 그 국물에다가, 같이 사료, 밥, 알아먹였어요. 그랬더니 뚝딱 다 먹고 그냥 기운 차렸어요. 조심 좀 해라 이놈아. 어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가래떡이 엄청나요, 여러분. 가래를 좀 자를까요? 엄청 큰데. 와. 쫄면. 그래서, 여러분, 케첩을 안 꺼내야 하나? 케첩을 안 빠겠네요. 오늘은 양배추랑 먹어. 양배추랑 단무지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고만 꺼야겠다, 여러분. 고만 꺼겠습니다. 오, 뜨겁다. 오나. 가래떡, 쫄면. 어떻게 해야 돼요? 쫄면, 가래떡볶이. 쫄면, 가래떡볶이. 어렵다. 나 어려워. 어렵습니다. 영상 제목을 올려야 돼갖고, 그러면. 그거를. 생각해야 돼요.
치즈가 막 얼굴에 덕지덕지 붙네요. 그래서 와 이 집 오목이 맛있어요, 여러분. 떡이 여러분 커갖고 많이 못 먹어요 이거. 이제 이거 해서 저녁까지 먹으면 되겠네. 어제 아파갖고 여러분 안 먹. 아침가당도 사과를 줬는데 안 먹더라고. 그랬더니 북어가 여러분 몸에 좋은가 봐요, 강아지들한테. 그거 바로 기운 차리던데요. 한 그릇 말아먹겠더니. 이제 아프면 그것도 안 먹을 텐데, 그죠? 다행이야. 와, 뜨겁다. 국물이 여러분 쑥 내려오네. 그냥 모른 척 안 닦으려고 했더니 국물이 쭈룩 내려오네. 맛있다. 이건 동그란 오뎅이에요, 여러분. 볶아먹는 오뎅. 이 집 오뎅이 어묵이 많이 들었나봐요. 맛있다. 밀가루 내도 안 나고. 아이고. 와, 엄청 많네.
아이고, 부러졌다. 떡은 여러분, 두 개면 배 터질 것 같은데. 와, 이거 보세요. 먹었어요. 영시 파. 하여튼 양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죠. 조금 못해요. 오늘이 마지막 연휴네, 여러분. 금요일서부터. 마무리 잘하세요. 재밌게 노시고. 근데 며칠 추웠어요, 그죠? 오늘 좀 풀렸나? 꽃샘추위가 여러분 반가운 거예요. 이건 이제 지나가면 이제 따뜻해요. 꽃샘추위는 꼭 오더라고요. 이거는 여러분 똥물 안 오대. 우리는 꽃샘추위가 없으려나 했더니 영락 없네. 있네요. 영락 없이 계절에 순서는 다 있네요. 아직은 살만해요. 나중에 온난화가 이제 더 심해지고 막 하면 그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. 손에 묻는다. 치즈가 녹아서 여러분 고소해요. 근데 깔끔한 맛을 좋아하려면 치즈 안 넣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치즈 넣으면은 고소한 맛이 있는데 고추장에 칼칼한 맛이 조금 묻히네요. 오늘 마지막. 배부르다 이제 로우나.
오뎅하고 찍어서. 크다. 다 먹었잖아. 맛있네. 와, 배부르다. 여러분, 많이 먹었어요. 우와, 대박. 안 먹니, 먹니 해도 다 먹었네. 다 먹었다. 아우, 배부르다. 여러분, 오늘 쫄면 가래떡. 쫄 가래떡 떡볶이. 예, 맞죠? 쫄 가래떡 떡볶이 해갖고 여러분, 한 3분의 1은 먹을 것 같네요. 우리 따로 한번 먹고 저녁까지 한번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. 너무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이리 와, 올라와. 여러분, 오늘 쫄 가래떡 떡볶이 해갖고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 여러분 안녕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배부릅니다.